조치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 김일성종합대학 흉룡사족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는 이용상 사진 문헌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유서 깊은 영남산 마루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꾸리실 문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여러 차례 현지에 나오시어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고도 2010년 4월 12일 완공된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며 그처럼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입니다. 이날 대학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전자도서관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전자도서관이 정말 멋있다고, 전자도서관이 종합대학의 다른 청사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중앙홀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희한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면서 2009년 12월 17일 자신께서 남기신 친필 명제판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어 대형 후면 투명막이 설치된 검색홀에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람홀들과 컴퓨터 교육실, 학술 교류실을 비롯해서 전자도서관의 매 층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자도서관 2층 열람홀에 들어서시오 과학탐구에 유념이 없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하나하나 바라보시다가 제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97번 탁 앞에 문득 멈춰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숨결, 그 음성이 저의 온몸으로 스며들 때 저는 정말이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 검색체계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학습을 하고 있는 저의 컴퓨터 화면과 그리고 로작 발치를 하고 있는 저의 학습장, 그리고 저의 앞가슴에 단 국가 발명권 메달과 과학탐구상 메달도 하나하나 대견하게 유심히 보고 또 보아주시었습니다. 구름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구름을 멈추시고 저의 그 컴퓨터 탁으로 다시 오시어 친히 마우스도 만져보시고 컴퓨터 탁의 재질도 하나하나 가늠해 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전자도서관을 훌륭히 건설하여 우리 대학생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몸소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뜻한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용할 컴퓨터 탁과 마우스의 그 재질까지도 친히 하나하나 가늠해 보시는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저는 정말이지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그 육친의 오보의 사랑과 뜨거운 정을 폐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최고령도사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열람홀에 오시오 학습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하나하나 보아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의 가정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절마를 헤쳐온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 건설한 전자도서관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상급의 전자도서관이 꾸려져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체 교육의 최고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생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가며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들인 것만큼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그리하여 학생들을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습니다. 이날 대학 책임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오늘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하 속의 백성리 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하신 뜻깊은 날이라고, 그리고 올해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52 세대는 뜻깊은 해라고 말씀드리면서 50년 전 그날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번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사진을 남기셨는데 오늘 이 뜻깊은 친필 명제판을 배경으로 독사진을 남겨주셨으면 한다고, 이것은 역사와 인민의 요구라고 절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원래 독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역사와 인민의 요구라면 찍겠다고 하시면서 이 뜻깊은 친필 명제판을 배경으로 역사의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남기셨습니다. 오보 이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조체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지금 현지에 나오시어 과학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며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 화폭은 후대교 역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갈 것입니다.